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동거차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찾았습니다. 목회자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성탄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천수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번째 성탄절을 앞두고 진도 팽목항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찾아왔습니다. 교회협의회 관계자들은 팽목항 분향소에 들러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한 뒤 곧바로 동거차도로 향했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억울하고 힘없는 이들을 격려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오셨다면서 성탄의 소망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임하길 기원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조금 위에라도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2년이 다 돼가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는 유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위로했습니다. 선한 사람들, 또 마음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진 않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기억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진실을 찾고자 외치는 이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속히 듣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픔과 또 가족들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 위에 정의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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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들과 유가족들은 인양작업 현장을 향해 외치며 진상규명과 인양작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